자, 하지만 BAK 썸이 정말 대단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예, 3위에서 6위 팀, 그러니까 3위 경쟁을 계속하는 4팀 가운데 예, 2강을 상대로 지금 승수를 3승이나 챙긴 가장 많은 승수를 챙긴 팀이에요. 그렇죠. 뭐 강팀에게는 조금 부담감 없는 경기를 대대 펼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뭐 우리은행과 KB스타즈를 잡으면서 사실 뭐 BNK는 그런 강팀에게는 부담감이 없지만 오히려 하위권들에게는 좀 경기를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유용재 감독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거리일 수도 있는데 네. 상대적인 강팀 2강팀을 만나면 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자신감 있게 더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젊은 네.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분위기를 탔을 때 굉장히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BNK가 뭐 지난 KB스타즈를 잡았을 때도 그렇고 이 3연승 기간 동안도 이 분위기를 탔을 때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산에서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최근에 3연패를 일단은 좀 잊고 좀 시작을 해야 되는 BNK가 되겠습니다. KB스타즈가 워낙에 좀 최근에 팀 컨디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말이죠. 유용재 감독은 계속 그 점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KB스타즈는 2020년 들어서 지금 단 1패도 없습니다. 그만큼 네.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경기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일단 석점이 참 잘 나오고 있는 KB스타즈의 4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스타팅 라인업 살펴봅니다. 아, BNK 썸 김진영, 구슬, 안혜지. 단타스 진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이 구슬 선수, 진한 선수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높이에 대한 좀 부분을 위해서 좀 신장이 좋은 선수들로 꾸려봤습니다. 네, 5연승에 도전하는 KB스타즈 심성영, 강하정, 박지수, 최희진, 손튼 선수입니다. 네, 뭐 외곽 슛이 최근에 좋아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중심에 또 최희진 선수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확실히 뭔가 좀 부담을 좀 덜고 슛을 쏘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팀의 4라운드 맞대결 마산에서 펼쳐집니다. 주심 문석진, 제1부심 정도영, 제2부심 신정아 심판이 오늘 경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위 팀과 좀 6위 팀의 대결인데 뭐 순위만큼이나 지금 연승을 타고 있는 건 좀 KB스타즈고요. 네. 자, 오늘 경기 김은혜 위원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예, 짚고 계신지요? 네, 뭐 BNK는 연승 기간 동안에 실점이 좀 61점이었고 특히 이 3라운드에 KB스타즈에게 승리를 했을 때 이 상대에게 좀 56점밖에 주지 않으면서 이 실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뭐 관리가 됐거든요. 좀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뭐 KB스타즈 같은 경우는 워낙 뭐 1위 팀을 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력은 좋지만 뭐 이 1위 팀이 6위 팀에게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KBC